그러니까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나라를 만들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랍 사람들이고 여기가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보안의 대가, 뭐 안보의 대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만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실패했고 이번에는 반복되는데 방심한 게 아닌가. 지금 정부 쪽에서 대면 접촉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AI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AI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죠. 1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1타해법. 오늘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를 아주 쉽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중동 전문가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본진에 뭐 침투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그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어떤 주체가 좀 싸우는지 상황이 조금 어떤지 그 맥락을 조금 짚어주세요. 네, 10월 7일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을 해서 공격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자 쪽으로 다시 그 인질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반격을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죠. 총 3차에 걸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는 어마무시한 폭격으로 하마스의 기본 하부 구조들을 다 장악한 다음에요.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2차 단계에서는 지상전이죠. 직접적으로 가자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하마스를 소탕하는 그러한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3차로서는 완전히 이쪽을 평정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그럼 현재는 2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이번 전쟁을 하마스가 좀 꽤 오래 준비해서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도 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하마스 도대체 좀 어떤 조직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하마스라는 말은 아랍어로 그 뜻을 풀어보면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아랍어의 앞자만 따서 하마스라고 그러거든요. 꽤 깁니다만은 이들은 1987년에 결성이 돼요. 87년 12월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그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민중 항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가자지구에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원래는 그 뿌리는 1928년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에 두고 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에서 팔레스타인 지부였죠. 이들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하긴 하는데 독립운동에서 만드는 결과물이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뭐 팔레스타인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쫓아내고 그 위에다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는 이슬람 국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보통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굉장히 종교적인 조직이죠. 국제법상 이 가자지구랑 서안지구가 공식적으로는 어느 국가에 좀 속하지 않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이 지금 이 전쟁에서 갖는 의미라면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19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으로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있는 6.1 전쟁입니다.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뺏은 땅이 가자와 웨스트뱅크, 즉 요르단강 서안 지역이에요. 여기는 국제법상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략 전쟁을 얻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문에서는 그 아마 글자 수가 많아서 거기까지는 표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occupied territor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령지입니다. 이스라엘 점령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이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다가는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정착촌을 짓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아니다. 네, 점령지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참 오래됐는데요.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왜 이 타이밍에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뭐 역사로 끌어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랜데 일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한 거는 시온주의자들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걸 좀 풀어드릴 게 있는데 시온주의자가 유대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유럽에서는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나라를 만들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만든 게 시온주의고, 시온주의를 주창한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온주의자들이 만들었는데, 시온주의자들이 정체가 뭐냐? 다 생각은 다 유럽인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유럽의 식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온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온주의가 세속주의, 세속적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위적인 국가를 만든 거죠. 역사상 이런 국가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본 국가는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다 좋죠. 예, 자기가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건 뭐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랍 사람들이고, 여기가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다른 복잡한 역사를 다 떠나서 제가 그냥 이 말만 하면 딱 이해하실 것 같아요. 1897년에 시온주의자 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시온주의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도저히 못 살겠대. 그러니까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말았어야죠. 괴롭히니까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고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오스트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 3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을 가서 본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시온이니까. 그래서 남긴 말인데, 근데 이 말이 진짜 이 사람들이 한 말이냐 아니냐 가지고는 뭐 2000년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학자가 이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는데, 그분의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동안 거의 100년 동안 그 말을 써왔어요. 뭐냐면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아름답다. 우리가 가고 싶은 네. 땅은 아름다운데 이미 다른 이미 남자와 결혼했다. 네. 다른 사람 차지하고 있다라는 있다. 겁니다. 네. 그 1970년에 이스라엘 골다 메이르 총리가 있습니다. 역대 유일한 여성 총리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이 약해서 신부를 뺏어온 사실에 하느님께 늘 감사한다. 예,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 오케이. 돌아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건설했지만 거기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은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꼬여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하마스가 지금 공격해서 뭐 얻는 거는?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조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마스가 생긴 건 1987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87년에 인티파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납니다.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항쟁의 결과물이 1993년 오슬로 협정이에요.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에서 오케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면 살겠냐. 그래서 국가를 세우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치정부를. 그런데 결국엔 자치정부를 만들지를 못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자치정부를 만들어주기로 했던 총리가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이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아무튼 오슬로 협정에서 자치정부를 세우기로 했으니까 자치정부를 세웠고 세운 상태에서 두 번째 선거죠. 2006년에 자치선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마스가 처음으로 정당으로 진출합니다. 원래는 하마스라는 조직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무장 조직은 아니었고요. 무장 조직은 아니었고 사회 운동하던 조직이었다가 운동하는 조직에다가 무장 조직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무장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민심을 얻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2006년에 선거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132석 중에 74석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근데 국제사회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과격한 이슬람주의자고 근본주의자들이다. 결국에는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서 2007년에 가자 지역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살거든요. 요르단강의 서쪽. 네. 예. 그쪽 훨씬 커요. 그 사람들도 두 배로 많고. 원래는 이게 한 자치정부가 다스려야 되는데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다 이겨버렸고 이쪽은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파타라고 그쪽이 더 힘이 더 세고 둘이 하나 합쳐서 한 나라가 되거나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실패하고 2007년에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가자는 하마스가 지배하고 요르단강 서안은 파타가 지배하는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 그동안 계속 공격은 있어 왔어요. 공격은 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격한 건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은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전격 기습 작전합니다. 제4차 중동 전쟁. 상당한 전과를 올렸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딱 50년입니다. 이번엔 10월 7일. 그때는 10월 6일. 그거를 기념해서 날짜는 잡았는데 그런데 좀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국제 정세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잡으려고 해요. 수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내가 정권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너희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손을 잡는 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손을 잡으려는 마음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누구랑 대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했던 하마스와 대화 안 하죠.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정도 안 하는데 그럼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파타하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 하마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부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인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수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고장을 날리면서 그 양측의 수교를 막으려고 했던 게 큰 목적은 아니었나. 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번 공격으로 양측의 수교 협상이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하마스가 원하는 건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뭐 현재 가자지구 통제력을 상실하고 뭐 남쪽으로 도주했다 뭐 이렇게 전하는데 이 부분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북쪽은 뭐 이스라엘이 다 장악을 한 상태 같은데 그 장악하는 데의 결정적인 고리가 그 아시파 병원입니다. 아시파 병원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병원이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보호를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뭐 물이나 음식을 얻어도 병원 쪽에서 살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병원을 장악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파 병원을 어떻게서든지 장악하려고 계속적으로 한 거고 그 밑에 무슨 하마스의 기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왜냐면요. 그 병원 밑에 이미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철수한 게 2005년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있었어요. 네. 2005년에 있었을 때 그 시파 병원에 그 지하 쪽에 이스라엘의 사령부 같은 게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를 하마스가 쓰고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근데 하마스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아시파 병원을 접수를 해야지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변에 살지 못하고 다 내려가고 그래서 그러면 북쪽이 완전히 비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작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총체적으로 뭐 이스라엘 정보력하고 군사력이 뭐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보안의 대가, 뭐 안보의 대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경우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973년 제가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73년 전쟁을 할 때 전쟁 10일 전에 요르단 국왕이 직접 헬리콥터를 몰고 가서 골다 메이르 총리에게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첩보를 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거를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스파이, 이집트에 심어놨던 스파이로부터도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만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실패했고 이번에는 반복되는데 방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일주일 전에 알려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비 안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도 너무 과신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보 방심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정보 쪽에서 대면 접촉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AI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죠. 어떻게 했던 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과가 있다면 지금쯤 국제사회 여론이 나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 했어야 되는 건데 전과가 없어요. 하마스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계속 압력을 줘요. 뭐 이스라엘 하면 다들 아 이스라엘 강군이 다 첫 번째 생각이 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죠. 이제 누가 이스라엘 강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하마스한테도 판판이 깨지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덤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